잃어버린 역사성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지난 4월 공동으로 발표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시행합니다. 기존 광장을 확장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장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150여 명의 시민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설계안에 담겨야 할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도시, 건축, 역사, 조경, 도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7월에 구성된 광화문 시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다듬어서 먼저 광화문과 맞닿은 광장 북쪽은 역사광장으로 광화문 사거리 주변의 광장 남쪽은 시민광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역사광장은 광화문 경관을 살리며 역사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월대와 해치상을 복원해야 합니다. 광화문이 서울의 중심인 만큼 시민광장은 보행이 편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시설로 계획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고려한 버스 정류장 설치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참가 등록을 접수하며 최종 당선작은 내년 1월 21일 발표합니다. 한편 오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이번 공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